깊은 잠에 빠질 때쯤 어디선가 들리는 아주 짜증나는 모기 소리. 왜 하필 귀와 얼굴 근처에 맴돌아서 잠을 방해하는 건지. 모기 잡으려다 얼굴 때린 적 많으시죠? 퇴치제를 뿌리자니 냄새 때문에 이불을 덮어야 하는 등 불편이 큰데요. 식물 하나만 두면 모기를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보랏빛의 라벤더는 향긋한 향을 가지고 있어 아로마 오일의 원료로도 쓰이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방충제로 사용돼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기는 라벤더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데 머릿말에 두고 자거나 햇빛에 잘 말려 가방에 넣고 다니면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모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허브 종류 가운데 하나인 레몬밤에는 해충 퇴치제에 사용되는 시트로넬라리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모기는 쫓아주지만 꿀벌, 나비 같은 유익한 곤충은 불러들입니다. 현관이나 베란다에 두면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퍼민트에는 멘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나는데요.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향균과 살균 작용이 뛰어나 모기 유충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땐 페퍼민트 오일을 관자놀이나 손목, 발목 등에 발라줘도 모기를 쫓는 데 효과적이고요. 향과 풍미가 독특해 음식 재료로 많이 쓰이는 바질도 모기를 퇴치하는 데 제격입니다. 바질에 있는 메탄올, 사유마탄소 같은 성분이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내뿜고요. 바질 잎을 으깨 피부에 바르면 천연 모기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향으로 유명한 개박하는 캣니피라고도 부르는데 천연 화학물질인 네페탈락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살충제보다 10배나 강력한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를 없앤다는 뜻을 가진 제충국은 예쁜 생김새와는 다르게 곤충의 신경계 기능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모기를 비롯한 해충 퇴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포함된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기 불편하고 또 불안하다면 천연 살충 효과를 가진 식물을 집으로 들여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